로딩할게. 네. 네. 하나, 둘, 셋. 아, 정말 맛있게. 우리 맛있는 새끼. 아, 맛있는 새끼. 아니, 근데 그래, 저는 예능 참 많이 해봤지만, 여기. 개인기로 사진 찍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오, 자 이제 안 들어가셔도 돼요? 제가 이렇게 시원하게 야, 야자 좀 더 가라 이쪽에 야, 이런 예능 처음이야 이게 뭐 시작할게요 자, 칠 때 하나, 둘, 셋 아니, 지금 사진 찍기 개인기 어땠어요, 이특 씨? 이거 방송 안 돼 방송 안 돼요? 네, 이거 안 돼요. 이동 씨 그 말풍선에 간 덕분이야. 간 덕분이야? 제가 술을 한 잔도 안 했었어요. 아시잖아요. 절대 안 하죠. 어, 네. 정말요? 예, 아니 왜냐면은 교회 다니고. 이동 씨랑 크리스찬이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랑 뭐 프로그램 같이 이렇게 촬영하거나 그럴 때 대기실에서 제가 막 농담식으로 뭐 야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재밌는 얘기 막 이렇게 하면은 그냥 제 손 잡고 살짝 기도해주고 다시 가는 거예요. 걱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붙고. 어, 아유 형. 또 막 최민수 선배님이 이렇게 술을 따라줄 때도 안 받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최민수 씨. 그때는 되게 막 이렇게 따라주는데 제가 손이 배꼽 인사하고 죄송합니다. 전 이러이러해서 술. 그 뭐라세요? 최민수 씨가 뭐라세요? 너무 멋있으시게. 네, 뭐라 그러셨어요? 그냥 따르시더니 내가 흑기사 할게로 다시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그때 톤으로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 톤으로. 못해요. 못해요. 아, 솔직히 다시 시간에 못해요. 졸에서 정준 씨가 좋아요. 못하면 못한다고. 늘 맞지. 그래서 제가 양동근 씨를 되게 좋아해요. 네.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그냥 이런 농담을 했어요. 내가 너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 소주 한 박스를 먹어야 된다면 먹겠다. 그 카드를 써라. 언제든지 너 힘들 때. 네가 뭐 교회만 같이 간다면. 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양동근 씨가. 네. 그 친구 말 많지 않잖아요. 네. 함축적이죠. 야, 준아 그거 좀 쓰자. 야, 준아 그거 좀 쓰자. 어디로 와라. 목소리 지금 진짜 비슷해. 목소리 비슷했어요. 근데 자신 있는 건 또 하네요. 최민수 씨의 힘든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너무 긴장이 되는 네. 거예요. 첫 술. 술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알코올을 입에 대본 적이 없어요. 그때가 나이가 어떻게 서른 하나요. 서른 한 살이에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네, 없어요. 첫 술이에요, 첫 술. 네.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하고. 아니, 나름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이 친구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데 내가 너무 술 취해서 기절하지 않을까. 막걸리. 를 주더라고요. 근데 그 뭐죠? 늦게 온 사람 후레자 선배. 후레자 선배. 네? 뒤후 올레. 아, 후레자 선배를 하더라고요. 뒤후 올레. 나중에 온 사람 늦게 온 사람은 세 잔 마시자. 후레자 선배. 아, 맞아요. 저의 계획은 맛을 조금씩 보면서 아, 이 정도구나. 이 정도구나 이렇게 알아가고 싶었는데. 네. 그렇죠. 처음인데. 앉자마자 그러는 거예요. 선배를. 나이스. 그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마셨어요. 첫술을 그냥? 예. 네. 31년을 원샷을 했어요, 이렇게. 네. 그러고 나서 계속 기다렸어요, 이렇게. 아, 이게 언제쯤 올라오나. 올라올 때쯤 되면 토를 해야겠다. 네. 올라오길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 세 잔 잘 받았구나. 그래서 계속 먹었어요. 예. 네. 근데 이 친구는 취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따라준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알았어요. 제가 안 취해. 31살에 알았어. 무협 씨의 옛날에 그런 게 나와. 해양 천골 지체라고. 이 몇백 명의 한정 남편한테 아무리 술이 취하자니 천골 지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진짜. 그 뒤로는 조금씩 마셔요. 술을. 아니 정종철 씨도 최민수. 술을 전혀 못해요. 예, 저 술을 전혀 못해요. 진짜 정말로 진짜 말수야 했는데 느낌은 지금도 술을 전혀 못해서 지금도 옛날에 좀 드신 것 같은데. 저기 신동엽 선배님하고 이제 친해지고 싶었는데 네. 이제 같이 프로그램을 하고 전화번호로 신동엽 선배님 전화번호를 땄어요. 연락처. 그러면 연락처를 전화하면 연락을 드려야 되잖아요. 네. 10년 동안 연락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가 있어서
신동엽 선배님한테 연락을 하면 바로 일전을 해야 된다. 아, 아, 이런 그렇죠.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정말 집도 가까운데도 이렇게 연락을 못. 근데 텔레파시가 통한 게 술을 전혀 못한대요. 네. 전화번호는 줬어요. 네. 전 거의 한 10년 동안 저한테 연락을 못.